오늘은 이제 뭐 저하고 차불 하고 뭐 봄에 잘 활용할 만한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상품도 있거든요. 봄이 오기를 이 아이템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사실 이번 봄에 원래 안 하던 것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금액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브랜드적으로도 좀 부담 없이 한번 새로운 걸 시도해 볼수 있는 아이템들 좀 이런 것들 준비해 왔어요. Highly gifted, my jacket's thrifty. Watch me get a pattern shifted, just acting different. Living in my minutes, I'm catalytic. That's why they love to jack the style like it's on a Civic. 뭐첫 번째는 뭐이 아이템은 제가 한몇년 전에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 선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많이 활용을 못했어요. 이번 봄에야 이제 드디어 뭔가 좀 빛을 발하게 됐다. 봄 되면 남성분들이 액세서리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판도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팔찌. 이 판도라라고 하는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한 7년, 7, 8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한번 뉴욕에 갔었는데 이 판도라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더라고. 이 판도라에서 나오는 특이한 이참 있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이 참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기념품 형식으로도 많이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은으로 제작된 제품인데 오래간만에 꺼내다 보니까 이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변색된 게더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혼자 못 찾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가 한 2, 3년 되면서 손목이 좀 굵어졌어. 봄이니까 저는 첫 번째로 준비한 게이 바지들.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데님을 얘기하면은 뭐 리바이스 501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일본 브랜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좀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서. 사실 남자분들이 이 데님 팬츠 중에서도 특히나 화이트 팬츠는 많이 안 입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많이 안 입는데 요거 한번 입어보고 나서부터 밝은 색깔 데님을 좀더 구매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팔고 있는 팬츠인데 유니클로의 데님이에요. 화이트 팬츠. 지금 아마 할인 들어가서 금액이 한 4만원, 5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원단이나 핏도 괜찮아서 봄이니까 뭐 화이트 팬츠 같은 거꼭 유니클로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거 하나 구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카라트의 이제 이런 데님 같은 경우에는 501보다 조금 더 베기 팬츠 느낌? 그래서 발목 밑단이 조금 좁고 엉덩이가 조금 더 커요. 일반 뭐 타이트한 핏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특히 뭐 하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라트 데님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빈티지샵에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 아시는 분들은. 캐피탈의 스웨셔츠입니다. 투머치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합쳐졌는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캐피탈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분명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캐피탈에. 근데 제가 구매하는 제품들은 그런 밸런스가 잘 갖춰진 아이템이어가지고 제가 활용하기에도 무난하더라고요. 캐피탈에서 보여지는 뭐 스마일이라든지 뼈가 들어가 있는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들은 매해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 스컬프 스토어에서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하셔서 입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요 제품은 이제 프렌치 워크 자켓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워낙에 제가 사실 봄 시즌 되면은 거의 유니폼 같이 입는 아이템인데 청개구리 기질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입으니까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입을 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와펜을 활용해서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자. 빈티지 샵이라든지 샵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굿즈 형식으로 나오는 와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뭐 기념품으로 구매했다가 내가 필요한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와펜하고 이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조금 재밌게 패션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사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관심 별로 크게 없어요. 사실 요거 둘다 이제 빈티지로 구매한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로고가 크게 들어가거나, 패턴이 화려한 것들을 하나만 입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너에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빈티지 제품들은 사실 요런 거는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고, 금액대도 되게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만 이제 구경하다 보시면은 구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이제 구매한 이유는,
시계 줄 때문이거든요. 이 세이코 빈티지 시계인데 킹 커츠도 있을 거고 그랜드 커츠, 킹 세이코 가급적이면 이런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비싼 제품들 말고 요거 저 일본 옥센에서 한 2,000원에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나이가 30이 넘었다거나 너무 어린애같이 입고 싶지 않다 요런 거 하나쯤 있으면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벨트하고 뭐 지갑은 좋은 걸 써야 된다 흔히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에쿠로 컬러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컬러만 다른 걸 두 개 구매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듀오라고 그래서 안쪽으로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의 매일같이 몸에 지니고 다닌 아이템은 사실 이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허세를 부리고 뭔가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나만 뭔가 내가 알면서 나의 만족에 의해서 활용하는 아이템 같은 느낌. 이런 것만큼은 뭔가 조금 센스 있게 스스로 활용할 줄 아는 약간 그런 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LMS니까 더 좋지. 저는 남자분들이 봄이나 가을에는 로퍼 하나쯤은 신었으면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로퍼란 걸 신어본 적이 없고 로퍼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사실 로퍼란 아이템이 저는 지금 입은 것처럼 이런 그냥 막 다 해진 데님에다가도 로퍼를 신어요. 로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셔츠를 입고 타이를 입고 꼭 이렇게 로퍼를 신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굳이 기본 로퍼가 아니고 요걸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로퍼를 안 신어보거나 뭐 구두 같은 거를 이제 거의 안 신어본 분들도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캐주얼하게 신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괜찮은 무드가 보이는 제품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봄이 왔을 때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아웃스테를 좀 둔탁해서 캐주얼한 무드가 있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인 뭐 패니루퍼 이런 것들이 요것도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이런 트롤리안 제품들도 연습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캐주얼한 무드부터 한번 신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시즌 오프 기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구매했던 아이템이고 저도 사실 되게 긴장됩니다. 바로 너무 입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사실 촬영할 거라고 기다렸어요. 바로 카라트야 자켓. 패션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시든지 간에 카라트라는 이 브랜드의 아이템을 한 번쯤 경험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카라트를 예전에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은 아이템을 경험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빈티지 샵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내가 막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하다가 또 보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거는 또 카라트라는 아이템에 관심도 가더라고. 이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진짜 클래식인가? 라고 하는 느낌. 중심 부분만 또 버튼이 또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깔끔한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켓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셔켓 같은 느낌으로 셔츠와 같은 느낌으로도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LMS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한번 새롭게 활용해 보겠다라고 해서 준비한 아이템. 제가 오늘 들고 온 아이템들은 사실 몬송이랑은 조금 다른 게 내가 활용하는 것보다 나한테 누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던 거고 금액적으로나 뭐 구매하기나 브랜드적으로나 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괜찮은 게 있으시면은 한 번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